안녕하세요, 김계정입니다. 오늘은 항아리 게임! 하나 충고드릴 게 있어요. 항아리 게임을 하면은 보통 스트리머나 유튜버분들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죽을 것 같이 하잖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안 걸릴걸요? 저는 게임을 못하는 게 기본 프로세서로 내장돼 있어가지고. 잠깐만. 와, 꽈치 쭈잖아! 꽈치 쭈잖아 이거! 야, 인원수 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사실 배그 유튜버 비슷한 느낌이라서. 야, 원래는 종합게임 스트리머입니다. 오케이, 여기서는 이렇게 파생 탑차 이거 어떻게 지나가야 돼요? 여기 거치면 되나? 여기 이렇게. Nope. 살살 좋아. 와, 잘해. 돌리고 좋아. 잘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하는데요 저? 후 Nope. 후 이씨. 항아리 게임 오늘 오후 4시 15분까지 깨면 10만원. 저 이거는 다음 생에 깰 수 있을걸요? 이렇게 했다가 하! 차! 차! 아우, 이게 나레이션 왜 이렇게 막 쳐. 시끄러워. 후! 아, 이거 감도가 좀 빨라야 될 것 같아. 오오. 와, 좋아. 잘해. 지금 좋아. 집중합니다. 집중. 차. 아, 이거 어떻게 올라가 이거를. 차. 아. 바닥 밀고 올라가라고요? 간다. 노. 차. 차. 오, 좋아. 걸쳤어. 천천히. 오케이, 급할 필요 없다. 좋아, 오케이, 좋다, 좋아. 그렇지. 갑자기? Hello. 여러분들 당황했죠 지금? 오, 저 새끼가? 이 새끼가 이럴 리가 없는데? 사실은 고인물이었다. 쭉. 오케이. Nope. 쭉. 아, 자, 다가. 오케이, 여기서 조심히. 옆으로 이동을 커. 오, 잘하는데? 야, 계정이 개정해야 되는데. 이거 절대 못 깨요 여러분들. 이거 미션을 걸지 마세요. 이렇게 슈퍼 점프 걸고. 오, 좋아. 이렇게 해서 점프. 오, 좋아. 거의 고인물이죠 지금. 뭐 이제 어렵다고요? 지금까지 어려웠는데 여기서 더 어렵다고? 간다. 아, 여기 안 걸리는데? 항아리 아저씨가 대머리만 아니었어도 목은 힘으로 올라갔을 텐데 잡을 게 없어가지고 너무 미끄러져 버려.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되죠? 이렇게 no. 가는 거겠지. 어떻게 올라가지 저기를? 천천히, 차근차근. 긴장 아니 흥분하지 말자 계정아. 흥분을 하지 말자. 야, 좋았어. 아주 좋았어. 차. No. 이씨. 흥분하지 말자. 저기 등에 어떻게 걸어요? 말도 안 돼. 저기에 걸 수가 있다고? 사람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점프. 아, 오케이, 알겠다. 왔어요, 이거 깼어요 여러분들. 깼어요. 저 암 걸리는 거 보려고 오셨죠? 네, 그거 안 돼요. 하나, 둘. 야! 아우, 씨. 야! 어우, 야, 이거 간당간당하게 자꾸 안 되네. 가요. 야! No. 오, 아! 아이고, 항아리에서 왜 이렇게 땀이 나와? 엉덩이에 땀이 엄청 많이 나시는 분인가 보네. 점프! 걸었다! 안돼. 아우, 오늘 깬다. 점프했다가 위에 걸고. 아유, 손목 터널 증후군 생길 것 같아. 점프했다가 위로 걸고. 아, 오케이, 왔다. 여기가 좋아. 여기 스팟 딱 좋아요. 오케이. 하나, 둘, 셋, 점프. Nope. 아우, 저기 왜 자꾸 걸려? 이렇게. Nope. 아우, 짜증나. 점프. 야, 항아리 게임 하니까 내 암 걸려 죽을 것 같아. 아마 여러분들이 암 걸릴 걸요? 암 걸려 죽을 것 같아. 아, 있어봐. 봐. 하나, 둘, 셋! Nope. 아!